안녕하십니까. 공간 카페 책 먹는 여자 최서연입니다. 오늘은 습관 육아의 김지영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 오늘 천안에 왔는데요.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맛있는 밥 먹었고요. 작가님하고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습관 육아는 어떤 책이고요? 현재 작가님 하시는 일까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습관 육아는 제가 교육 현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.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. 그 고민을 20년 동안 해보면서 아,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바로 습관 육아구나 라는 뜻으로 네, 그런 의미에서 습관 육아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세우고 살리는 부모교육 전문 강사 일을 하고 그리고 책을 쓰는 글로 마음을 세우고 살리는 작가이기도 하고요. 또 어려워하시는 양육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을 상담해드리는 양육 상담가이기도 하고요. 또 요즘 하부르타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죠. 아이들 하부르타를 가르치는 생각을 키우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.